심심할 땐 실버 티켓으로 가자. 자, 아마 여러분이 그 아까 그거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실수로 제가 잘못 영상이 잘렸어요. 영상이 잘려가지고 조금 불편하실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초코케이크 싸죠? 이거 싸요? 이거 6,000원인가 아니 8,000원인가 그래요. 8,000원 되게 저렴합니다. 아니 티라미슈 아닌 것 같아. 그냥 초코크림 케이크래요. 자, 오늘 먹을 후식은 바로 네, 이마트에서 파는 초코케이크예요. 초코말고 초코말고 오렌지 무슨 케이크가 하나 있고 또 치즈케이크 있고 치즈케이크는 먹을만 합니다. 치즈케이크 먹을만 해요. 자, 한번 맛있게 먹기 전에 아 제가 오늘 1주년입니다. 1주년 아 그쵸, 케이크 두 개 사진 안 났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 불 한번 더 켤게요. 불 한번 더 켜고 제가 또 언제 축하받겠습니까, 그쵸? 자, 오늘은 BJ 실버 티켓이 방송을 시작한 지 1년이 됐어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후식으로 초코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뜨거! 아 촌놈! 아! 괜찮습니다. 뭐 1주년 이런 거 이제 의미가 있나요? 아 1주년 이런 거 의미가 있나요? 맛있게 먹을게요. 자, 오늘 처음으로 치 케이크산다고 맛있게 먹을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첫 타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 아, 난 이렇게 새 거에 승진 남기는 게 너무 싫어요. 아, 와 맛있네. 오 진짜 맛있네. 맛있는데? 여러분 이거 미쳤습니다. 이거 가성비 존나 좋아요. 가성비가 엄청 좋은 음식이네요. 와 진짜로 최고입니다 이거. 와 코코아 가루가 위에 뿌려 있어서 되게 괜찮습니다. 달아요. 달고 전체적으로 빵이 부드러워서 너무 좋네요. 사실은 빵이 좀 뻑뻑한 게 많은데 오 괜찮아요. 아무튼 실버님 1년 후에도 아프리카에서 먹방을 할 것 같나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방송을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살면 살아야 돼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나이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 혼자 살 생각은 아니라서 그래도 돈을 벌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마 1년 뒤에도 아마 방송적으로 크게 잘 되지 않는다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1년 동안 방송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진짜로. 생각보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조금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호기심보다는 요즘은 조금 어떻게 하면 방송 잘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재밌어도 어쨌든 이걸로 유지를 못한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버님 여자친구분과 잘 지내고 있나요? 아니요, 실버티켓은 여자친구가 없어요. 여자인 친구들, 여자인 동생들은, 여자인 누나들은 좀 있는데, 여자인 친구들은 없어요. 여자친구는 없어요. 이별이요? 많았어요, 이별을 아주. 모솔까진 아니에요. 모솔. 근데 모솔이에요. 진짜 연애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2년 동안 쫓아다녀서 사귐을 얻긴 했어요. 사귐을 얻긴 했지만 그게 2주밖에 가지 않았고 그게 과연 연애라고 치느냐? 전 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쏠은 아닌데 모쏠 같은 모쏠 아닌 모쏠 같은 모쏠 같은 뭐 이런 느낌이죠. 눈을 낮추라고? 아, 눈안 높아요. 전 근데 되게 유한 사람을 좋아해요. 이상형을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모르겠는데. 저는 눈이 안 높아요. 저는 선하면 됩니다. 선하면. 케이크 너무 맛있어. 잘생기셨고 몸매는 귀엽잖아요.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보면은 아마 달라요. 그리고 식비만 충당하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평생도 할수 있을걸? 여러분, 유튜버가 만약에 식비만 충당된다. 저는 계속할 의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달 식비는, 그러니까 컨텐츠 비용만 한 60만 원 조금, 아니야, 60만 원까지 안될것 같아. 몰라, 그래도 한 50만 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봐봐, 오늘도 대게 같은 거 먹잖아요? 대게 맛있는데, 대게 같은 거 먹으면 바로 작살 납니다. 인생 바로 패망이에요. 지금부터 내일 이제 내일부터 먹방은 뭐 김치볶음밥, 카레, 너구리, 뭐 신라면, 열라면, 또 모닝빵 뭐 이런 어? 이런 거 먹어야 돼요. 진짜로 예산을 한참 못 받았기 때문에 혼자 살면 월 식비가 얼마 들어요? 아니 근데 혼자 살면 뭘 많이 먹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먹방 같은 거할때 조금 고정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제 먹방을 보시다 보면은 깨닫는 게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와, 이 새끼가 평소에 3만 원 정도의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한만 원대, 만 오천 원대로 막 하고 나중에 막 라면을 계속 먹는다. 돈이 없단 뜻이에요. 돈이 없단 뜻입니다. 왜냐면 저도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다른 데서 돈을 벌고 있어요. 다른 데서 돈을 벌고 있지만 그 돈을 순수하게 먹방이나 이런 거에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도 장비가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요번에 요거 캠 샀어요, 캠.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거 캠을 샀어요. 그 다음에 적금은 안 들고, 적금 들고 있어요, 적금. 요번에 또 컴퓨터를 바꿀 생각이 있어서, 요번에 그 카카오톡 26주 적금 가입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176만 원, 176만 원. 모아야죠. 모아야 되는데, 그럴 여유는 사실 없어요. 돈이 없어요. 봐봐, 여러분들, 라면 지겹다고 하시는데, 라면 안 먹으면은, 뭘할 수가 없어요. 뭘할 수가. 주에 4회 하면은 16번이거든요? 16번 3만원씩 하면은 그래 50만원이야. 16번 3만원씩 하면은. 그리고 이거 집세 나가지, 뭐 전기세, 전기세, 뭐 가스비 나가지, 또 통신비 나가지, 그러면은 돈이 거의 없어요. 전 거의 그래서 친구를 못 만나요. 사실은 친구들이 보자고 하는데 제가 바쁜 척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돈 여유가 없어요. 돈 여유가 진짜 많이 없어요. 치킨 껍데기는 리하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게 나이가 친구들 집에서 초대해서 김밥반 좋죠. 좋은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어우. 맞아요. 저 머스탱 123이 제 친구예요. 실제 친구. 아, 집 주소 공개하면 안 돼. 지옥에 떨어져. 아무튼 그래요. 제가 한 달에 번 돈이 되게 적어요. 아, 제방 2층에 어떻게 여자친구가 숨어. 2층에 어떻게 여자가 숨어 있어요?
발소리는 옆집이겠지. 와, 맛있네. 여러분, 노브랜드 이거 초코크림 케이크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가뿐한 것 같아. 달기도 달지만, 맛있네. 제가 어떻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진짜 맛있네. 여러분, 노브랜드 케이크 한번 사보세요. 정말 좋아요. 자, 다시 소통방송. 이제 먹을 것도 없으니까 소통방송 할게요. 아,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